하지만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시되 제발 박자는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박자 맞추라고 하면 아예 포기들 하시고 포기 좀. 예, 시간에 꼽은 신부죠. 원래 벌떡 뛰어가는 신부. 주일 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지금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오,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로 수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이 든 성도 헌금을 준비 안 하고 지갑 속에서 일물짜리 기막히게 뽑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오,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지금까지 가사 가운데는 찔리는 게 한 개도 없으신가 보죠? 벌스라 그랬는데 한 번도 벌스는 분이야. 그럼 박수라도 크게 치세요. 예배 시간에 빗소리로 모두의 은총을 받는 성부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맞추는 성부님 교회 못 나갈 때 주님과 작별하여 생활 속에서 주님과는 별거 하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집사님, 장모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